신령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이 나나요? 뭐 당연히 큰일 납니다. 우선은 신령님 말씀은 두 종류로 나눠주게 되죠. 첫 번째는 점사. 점사라는 거는 뭐냐면 점사라는 점을 본다는 행위, 뭐 점 신령님 말씀을 전달한다. 이게 점사인데요. 공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수라는 거 뭐냐면 일이나 구슬 할 때 저희가 신령님 말씀을 공수라 말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은 그냥 분리만 된 것뿐이지 점사하고 공수는 같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점사를 봤을 때나 공수를 내렸을 때 왜 신령님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나나?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점사를 보러 왔었을 때 믿고 보러 오십니다. 단지 믿고 보러 오는 거하고 이거가 점사가 나왔었을 때 좋은 점사는 받아들이는데 나쁜 점사나 나쁜 공수가 나왔었을 때는 거부감 때문에 밀어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몇 월 달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이제 잘 이제 알아듣고 그거를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데 무시해버려요. 왜? 나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래 하면서 점사로 보는 것도 맞지만 나쁜 점사라 해서 나쁜 공수라 해서 무시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닥쳤었을 때 진작 들을 걸 후회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수나 점사를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었냐면 부부가 점사를 보러 왔었었는데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남편의 즉사를 하고 부인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구슬해야죠?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죠. 뒤에 사자가 서 계시기 때문에 구슬하신다 해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구슬한다는 거는 예방 차원으로서 구슬해드리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자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구슬을 하신다 해도 생명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그분이 전화가 오셨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렇게 차 운전하시다가 즉사하고 자기는 살아났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를 저희들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날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3개월 며칠 날 그런데 가시게 되면은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럼 만약에 그분이 믿고 그 순간에 거기를 가지 않고 집에 있었다라면은 살아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조건 구슬을 하지라 하지는 않고요. 필요하신 분은 구슬하라고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얘기 자체도 꺼내지 않습니다. 나쁜 점사라 해서 점사가 틀린 게 아니고요. 나쁜 점사일수록 더 깊게 새겨 듣는다라면은 충분히 안 좋은 거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령님 말씀을 함부로 허투루 믿지 않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점사 봤었을 때 나쁜 점사나 좋은 점사나 나쁜 공수나 좋은 공수나 자세히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벼락담이었습니다.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